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장장 3시간에 걸쳐서 팬더 이너박스 특집, 팬더 앰프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게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팬더 디럭스 리버브의 리버브를 차용한 이펙터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예 이 앰프, 뭐 이렇게 FDR1 같은 경우도 앰프 복각 이펙터였긴 하죠. 묶기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보스의 팬더 오그 베이스맨 FBM1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스에서 제작되는 레전드 시리즈예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FDR1과 같이 FBM이 팬더 베이스맨이겠죠. 그렇죠. 팬더의 오그 베이스맨 사운드를 코준 기술에 의해서 완벽히 모델링한 이펙터고요. 이 리얼한 사운드는 모든 기타리스트가 바라던 실제 팬더 베이스맨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그 베이스맨의 앰프를 사운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페달입니다. 팬더 오그 베이스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많이 알려진 대로 기타와 베이스를 제작하기 이전에 레오 팬더가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있는 샵에서 스피커와 앰프를 수리를 했었죠. TV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극초창기 챔피언 600과 800, 그리고 50년대 초중반에 트윈과 밴드 마스터 앰프를 거쳐서 팬더 59년 팬더의 베이스맨 앰프가 출시가 됩니다. 5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까지가 앰프들이, 팬더 앰프들이 가장 가치가 있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주자가 바로 이 팬더 베이스맨 앰프죠. 원래는 베이스 앰프로 제작이 됐다가 특유의 풍성한 저음과 유니크한 사운드로 기타리스트들한테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이후에 출시되는 모든 앰프에 영향을 미치고 락 앰프의 표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샬에서 제작한 첫 작품이죠. JTM45가 바로 이 팬더의 베이스맨 회로도 OF6A와 동일한 파워 앰프 회로도를 사용해요. 완전히 동일한. 근데 이제 JTM45 같은 경우는 캐비넷을 클로즈드 백에다가 셀레스천 4방짜리 12인치짜리 4방을 사용을 했고요. 팬더 베이스맨 같은 경우는 10인치짜리 4방을 사용하면서 사운드의 차별화를 뒀죠. 이 JTM45를 제작한 캠브랜과 더들리 크레이븐 역시 팬더 베이스맨을 최고의 앰프로 여기고 그를 모방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팬더 베이스맨 앰프, 실제 베이스맨, 그러니까 59년 베이스맨 앰프는 구할 수가 없겠지만, 70년대에 나온 베이스맨이라든지 베이스맨 앰프를 실제로 다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 녹음을 그걸로 했어요. 오, 진짜요? 왜냐하면 저희 그 회사 사장님이 엄청나게 돈이 많으셨기 때문에,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돈 많다고, 단순히 돈 많다고 살 수 있는 앰프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많다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수준 자체가 왜냐하면 대기업 맞박이 튀는구나. 대기업 회장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진짜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 회장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20대 초반 때 정말 극 빈티지 악기들을 다 써봤어요. 근데 이제 녹음실에 그 팬더 오리지널 50몇 년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다 완전 썩어가게 생겼는데, 전 근데 그게 베이스맨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덤블 앰프가 베이스맨이 시초였고,
또 하필 JTM 45가 그쵸. 그거였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희 이펙터 타임즈 보시면서 JTM 45 시리즈 한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빈티지 마샬 저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게 거의 JTM 45인데 그쵸. 그 페달들의 특징들이 중저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스맨 이름부터 베이스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치면서 맞아 저희가 앨범에서 듣던 그 소리예요.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 베이스맨에서 다 출발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맨이 아니라 그 아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 PBA에서 나오는 클래식 50이라고 있어요. 클래식 50이 이 가난한 자들의 베이스맨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트위드로 기존의 PBA 앰프들이랑 달리 트위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베이스맨처럼 비슷한 회로들을 사용을 했고 사운드가 베이스맨과 굉장히 흡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이스맨을 제작을 할 때 한 편에서 이제 도움을 줬던 기술자가 앰프 개발에 참여를 한 앰프로서 중고를 50만 원에 사서 그렇게 맛만 봤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베이스맨 앰프와 얼마나 흡사한지는 저는 비교할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운드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이 오그 베이스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운드를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모르시면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부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9V DC 36mAh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브라이트인과 한 개의 인풋,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실제 팬더 베이스맨 앰프처럼 두 개의 인풋 단자를 지원을 해서 오리지널 사운드와 네. 더 완벽하게 가깝게 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미들, 이펙트의 주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이펙트의 고음역대, 필터량을 조절을 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네. 조절을 합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클린 네. 사운드부터 질감과 두께가 변하기 변하네요. 네. 게인을 조금 줘보죠. 네. 아, 궁금해요. 저는 진짜 오리지널 베이스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러면 잔인해지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쳐보면은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맨 특유의 네, 그리고 다뤄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실은 원래 녹음 그 제가 녹음을 처음 했을 때가 무슨 구석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제 위에 세션 분들이나 이제 뭐 음악 활동하셨던 분들은 테이프 녹음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제 완전 첫 회사가 빈티지에 꽂혀있는 회사에서 그때 이미 프로툴 돌아가고 다 이제 디지털 막 다 한참 막 POD로 녹음하실 때인데 저는 이제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막 리본 마이크 막 네네. 돼가지고 베이스맨에다가 했는데 그 왜 기타 소리가 이렇게 자꾸 찌그러지지? 막 치면서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디지털 소리만 익숙해져. 깨끗하고 근데, 이런 근데 거.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와 그 죽였었는데 그쵸. 이제 디느젠 요즘 막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훔쳐올 걸 막 이러면서 막 그게 가져왔으면 가치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베이스를 좀 깎고요. 네. 미드를 좀 더 높여볼게요. 네. 신기하긴 신기하네요. 좀 약간 뭔가 이 쫀쫀한 소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제가
한번 고고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진짜 옛날이라고 생각하고, 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네. 옛날 그 공연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 돌리고 들어가죠. 볼륨을 좀 레벨은 맞출게요. 네. 두고. 물론 뭐 마샬이지만 네. 이거는 재밌네요.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볼륨 좀 줄이고요. 네. 어우, 튜닝.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얘를 잘 톤을 잡아서 클린 톤 대신에 쓰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지글지글한. 그쵸. 다른 이펙터들과의 궁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그널이 그대로 드라이브라든지 디스토션에 잘 묻을 수 있다면 나름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클린 톤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러게요. 아닐까.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네. 형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한번 네. 해보죠. 뭐 네. 지금 이거를 되게 지금 빈티지하다. TS9과 물렸는데요. 그냥 TS9만 물렸을 때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레벨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재밌네요. 지금 형님이랑 저랑 지금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재밌네요. 그쵸. 그 우리가 오구 베이스맨을 살순 없지만 그쵸. 약간 아 이랬겠지 약간 네, 뭐 약간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이 보스의 팬더 오구 베이스맨 FBM1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한 줄평 원총 씨 먼저 주시죠. 네. 제 한 줄평은요. 오구 베이스맨 팬더 보스. 네. 과연 나에게 좋은 장난감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오히려 좀 던지는 한 줄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2017년 저희가 이제 중반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빈티지를 복각했다 하지만은 저희가 오늘 지금 촬영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게 계속 재밌게 흘러가게 되는 게 왜 재밌냐고 말을 하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 모던하고 어떻게 해도 이제 그 요즘 현대 사운드에서 나와주는 그러니까 나와준다라는 표현이 내가 어떤 톤을 원하든 간에 네. 요즘 음악에 맞게끔 아니면 혹은 이제 필요한 장르에 맞게끔 뽑아주는 그런 페달만 이제 리뷰를 하다가 물론 중간에 막 갑자기 네. 막 말도 안 되는 페달도 한번 했었죠 저희가 근데 하지만 이거는 지금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뭐 객관적이다, 뭐 주관적이다는 걸 떠나서 정말 이건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렴한 가격대에 그 용도만 잘 파악하고 쓴다면 재밌는 페달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전에 제가 이걸 한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하셨어요. 은총 씨가 썼나 제가 썼나 기억이 나요. 형님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스는 보스예요. 이 롤랜드는 롤랜드고 이 다들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쓰는 거 아니냐 그 이펙터. 보스는 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임에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고 네.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주시죠. 하나, 둘, 둘 셋! 9.0, 8.5. 네,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2시간 더 팬더 이너박스 특집으로 팬더 앰프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시작이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은 보스 이펙터 팬더 오그 베이스맨 FBM1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